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게임사고. 특히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. 실제로 지난해 제조 현장에서 사망한 184명 중 58명이 게임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.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별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.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게임사고. 어떻게 하면 게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사업주와 관리자들은 게임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통해 작업장을 수시로 관리하며 장비별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 게임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에 방호 덮개나 울을 씌우고 정비 보수 작업 시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다른 근로자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. 또한 근로자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게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.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작업장 게임 사고.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와 관리자의 철저한 관심. 늘 점검하고 조심하는 근로자의 작업 태도만이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게임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 현장.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.